겨울이 왔으니 봄 또한 멀지 않았다가 아니라 만약 겨울이 온다면 봄 또한 멀지 않았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학적으로는 겨울이 왔습니다. 먼저 그 유일걸 회장님께서 아까 이제 그 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그 유일걸 회장님께서는 그 백두산 정개비가 세워졌지만 결국 이제 백두산 정개비는 제 기능을 이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압록강 북쪽이나 이제 그 두만강 북쪽까지도 다 이제 그 조선의 영토였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사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역사 공부할 때 그 저는 이제 역사 주권과 영토 주권을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만약에 이제 간도 협약에 대해서 그 무효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정부 우리나라 뭐 외교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심지어 국회의원들까지도 이제 눈치를 이제 보고 사실 그 뭐 국회에서 발표하는 게 큰 뭐 그 구속력을 그 외국의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스스로 이제 낮추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 간도 협약이 무효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어떤 파장이 있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간도 협약이 무효라고 한 것은 지금 이제 국제법적인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방기문 장관도 그렇게 그 하냐면 중국 눈치를 보고 그러는데 그런 저는 뭐냐면은 역사는 역사고 정치는 정치고 다시 말하면은 일본은 독도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등의 그러한 그 어떤 조약이라든가 그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 다음에 탁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동북공정이 있지만 동북공정이 가장 대응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간도 협약 무효를 통보함으로 인해서 간도 지역이 분쟁지역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일본이 자기가 아무리 상관이 없는 독도를 탁 끄집어내가지고 국제법상 이 독도가 일본과 관련이 있고 일본의 소유 없고 이러한 그 분쟁화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 그 간도의 그 건설을 90년 이후에 한 이유도 이미 자기들이 그 지역의 요와 이동이 자기들과 관련이 없는 땅이 알고 있어요. 모트병도 알고 줄레도 알고 우다웨이도 그걸 알고 근데 우다웨이가 지난 2004년도 8월달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이 간도 영유권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중국은 고구려가 변방의 약소 민족 국가라고 하지 않을게 이렇게 고위급 관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10년 뒤에 이종석의 NCC 자장 이종석의 그 회고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이건 역사이고 진실이고 이거는 밝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예. 그게 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광개토 대왕비에 대한 서술에서 그런 사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축소되거나 생략이 되면서 광개토 대왕과 관련해서 그 반면에 뭐 그 국내 이 다툼이 광개토 대왕이 이제 그 뭐 백제나 신라와 다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히 또 하나는 신라와 다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일종의 식민사 감별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신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가 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왜는 야마도 왜가 이 당시에 한반도를 그 현해탄을 건너와가지고
신라 백제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런 강국이었다라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야마도에는 이 당시에 광개토 대왕 시절에는 국가도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 아니었고 야마도에가 사실상 국가가 되고 한 것은 그 6세기 후반이나 7세기 이 무렵에 비로소 서부 일본을 그 통일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남한 그 식민사 강단 사역은 과거보다 더 이제 심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심지어 보면은 뭐 한국 고대사학회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 뭐 세동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국 고대사학회에서 말하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세동양이 뭐냐면, 그 과거에는 이병도 신석호도 조금 눈치를 봤어요, 해방된 나라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이병도 신석호를 뛰어넘어서 슈다소키치, 뭐 이마니시루, 세마시 야스카즈를 직접 돌아가서, 일본 우리 스승들은 이병도 신석호가 아니라 이병도 신석호도 우리 진짜 일본인 선생님들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그 제자고 우리는 일본인 선생님들을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요즘 소위 말하는 남한 역사학계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뭐 그 부분은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그 제가 이창호 박사님께 지금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창호 박사님은 역사를 전공하셨지만 또 주역 이런 것도 전공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계 역사상에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그 집단들이 있었는지, 저는 뭐 그런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쭉 갖고 있는데, 이정 박사님이 한번 그런 문제의식에 해방 7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에 대해서 또 동양철학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교과서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축소하는데, 그것을 이제 요동 요소는 아예 뭐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한반도 내로 이제 축소해서 서술하는데, 그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고구려와 신라. 는 한 편이 되고 백제와 외가 한 편이 되고, 이렇게 좀 양자 구도로 이제 소수로 해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외를 등장시키는 이제 빌미를 지금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외를 등장시키는, 물론 전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은 있지만, 나는 걱정이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지적을 했죠. 임나 일본무설 그 신민현 기사 가지고 일본에서 그 조작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학계 정설로 받아들이는 이 뭐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인데, 지금 이렇게 이제 친일 이 사관이라는 게 결국 총독부 사관을 계승한 그런 사관인데, 제가 볼 때 이 현재의 그 이 식민사 강단 사학의 그 뭐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준동이죠. 이 준동은 결국 이제 마지막 준동이 아닌가. 이게 이제 이 고비를 넘기면 이제 스스로 이제 자멸로 가는 그런 마지막 준동이다. 그러니까 그 발악의 극치가 지금 역사에 와서 이렇게 지금 해방 이후 7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분탕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분탕질이 심하면 심할수록 끝나는 시점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역할을 이제 우리 제사학 민족사학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기가야 연맹 뭐 후기가야 연맹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사실상 뭐 사료 보면은 근거는 없이 자기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찬호 선생님은 이제 후기가야 연맹을 설정한 것이 사실상 임나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이 분석을 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연맹이란 표현은 이 사람들이 국가로 발전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상호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발전 못했다고 해서 연맹을 쓰는데, 또 후기가야 연맹은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로도 발전 못했는데 전라도, 심지어 이제 충청도까지 차지했다라고 이제 주장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그 일제 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아요카이 후사노신이라는 일본 낭인 깡패가 일본석이 조선 지명고 이런 책에서 최초로 주장한 게 그 임나가 가야고 그 이 임나가 그 충청도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조선사편소의 간사였던 경성제대 교수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똑같이 받아가지고 임나 흥망사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남한강단사학계는 이 낭인깡패 아유카이 후사노신을 엄청 높여가지고 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한국사에다가 엄청 아유카이 후사노신하고 이 시에마스 야스카즈를 높여놨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묻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약간 정신분열증적인 역사 해석입니다. 뭐냐면 앞부분에서는 그 왕국으로 발전 못하고 연맹체였다 이렇게 축소시켜놓고 또 한편에 가면은 연맹 그 왕국도 못된 나라가 어떻게 충청도 전라도까지 차지했나 라고 하는 건데 이 상호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전라도까지 임나 가야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수혈식 무덤이 나오면 그 주장하는 건데요. 충청도에서 나온 충청도에서도 수혈식 무덤이 나오죠. 근데 충청도는 충청도에서 같은 무덤이 나오면 그거는 현재까지 이 사람들이 그 예, 충청도 가야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죠. 여기가 백제지에 가야나. 근데 전라도만 유독 이제 그 이 전라도 가야 해갖고 남원에 뭐 김원국이 있었다는 등 섬진강 유역이라는 등 순천까지 뭐 가야가 차지했다는 등 하는 건데 이런 어떤 그 만약에 이거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충청도 가야가 슬금슬금 기어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놀리는 아유카이 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아유카이 후사노신하고 시야마시 야스카즈 학자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앞뒤 안 맞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앞에서는 왕국으로 발전 못했다 그러고 뒤에서는 이 전라도까지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유일배반적인 모순적인 그런 설명에 대해서 이 자료를 쭉 정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야 본성 전시가 28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쭉 찾아봐야 되는 30여 개의 박물관을 가야를 다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하나로 모아놨으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 가야 본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잖아요. 실제 그들 학계에서 내심 가지고 있던 이 가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본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지금 가야 전시관을 상설 전시관을 가봐도 저는 예전에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고 가야 있는데 가야 전시관이 사실은 제일 화려해요. 제일 화려하고 거기에는 이제 말 모형도 갖다 놓고 기마 무사의 어떤 모형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거는 고구려 쪽에다가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고구려가 사실 개마 무사도 있었고 그런데 고구려는 굉장히 초라하고 가야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그 화려한 그 전시관을 임나로 바꿔버리면 그냥 임나가 그냥 굉장히 그 가장 큰 강국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것을 저도 이렇게 박물관 답사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가서 가이드를 해주고 하니까 아 이게 가야를 이렇게 해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가야 본성을 보고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가야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실제로 건국을 그렇게 해서 아 그래 가야 김수로왕이 건국을 했구나 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또 변한 소국 쭉 나오다가 3세기 가야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삼국 임나 일본부를 내세우기 위해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으로 가야까지 그냥 거의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와서야 이렇게 사실 좀 부끄럽게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제 뭐 이제는 그 본성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나 일본부설이 뭐 없다 뭐 일본 학계에도 없다라고 하는데 오사카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를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계신 그 대한사랑 분들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0개 중에 7개 교과서에는 임나 일본부설이 다 있었습니다. 교과서, 세계사 교과서, 그들 교과서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암묵적으로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이고 일본은 그게 드러나 있는 어떤 교과서에 다 임나일본부설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본성, 마성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바르게 알려야 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건 저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우리 역사가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그 1945년 8월 15일 날 그 백범일지를 보면은 일본이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제 절망을 느꼈다 그러죠. 왜냐하면 외세가 다시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외세가 다시 지배하면서 남북 분단이 되고 그러면서 특히 남한 같은 경우 친일 세력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보면은 뭐냐면 한 번도 이 매국 행위가 처벌받지를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바늘 하나 훔쳤을 때 아주 혼나야 되는데 그 혼나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차차차차 큰 거 훔치다가 이제 그 속까지 훔치는 지경인데요. 바로 지금 남한 강단사학계, 남한의 그 대학 역사학과를 장악하고 있는 남한 강단사학계의 행태가 바로 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처벌받지 않은 매국 행위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해방 75년이 된 이 시점에서 그리고 그 바로 뭐 2, 3년 전에 그 광화문 광장에 이 촛불이 그렇게 드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무슨 촛불이냐, 우리의 조국은 야마도에다, 우리는 일본인이다, 우리의 속마음은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아주 드러내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상당한 이제 그 실망과 예, 불신을 이제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이 결국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막강한 카르텔이 있어요. 첫 번째 언론 카르텔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이젠 앞으로 우리가 선거할 때 반드시 역사관을 주요한 검증 과제의 하나로 삼아가지고 역사관이 올바른 후보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함석헌 선생님께서 뭐 뜻으로 본 한국사를 쓰신 분이죠. 이분은 이제 이 뜻으로 본 한국사가 원래 일제 강점기 말에 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사를 처음에 쓰셨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제 성서적 입장을 뜻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분이 가장 함석헌 선생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뭐냐면 셸리의 식기인데 그 식기가 뭐냐면 만약 겨울이 온다면 봄 또한 멀지 않았으리요. 이 식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 왔으니 봄 또한 멀지 않았다가 아니라 만약 겨울이 온다면 봄 또한 멀지 않았으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역사학적으로는 겨울이 왔습니다. 아주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반동적인 이런 그 역사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봄이 곧 가까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이 역사TV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노력할 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방송은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생방송 한 부분들은 다시 이제 편집해가지고 일요일 역사TV에 올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